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수군사전 일선의 맥 모양의 급소. 25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상변 문제는요, 요 배기둘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뭘 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모양의 급소를 찾아서 요 흙집을 많이 파괴하는 수가 있습니다. 요런 모양에서 딱 급소가 보이시면 상당한 기력이죠. 배기 한번 찾아보세요. 급소 모양을 찾아서 수순을 잘 이용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이거 선수죠? 또 어디 가서, 이것도 선수죠? 악기란 말입니다. 일루 단수 칠지, 일루 단수 칠지는 절대 선수니까 아끼는 게 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변 문제는, 흙이 둘 차례인데, 지금, 이세 점이 잡혀 있죠? 연결이 안 되죠, 이거는. 그렇죠? 뭐 눈목자도 이쪽을 건너붙여서 이쪽을 끊어버리니까 이건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세 점을 연결하는 수로 한번 찾아보. 그러니까 이것도 힌트가 뭐냐면 이것도 선수죠. 이것도 선수죠. 그거는 이제 수순이 중요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라 이 말입니다. 자, 요 문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백이 둘 차례, 흑이 둘 차례. 정답, 스타트. 자, 여기까지 다 푸셨죠? 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자리가 떠올리시면은 상당한 실력자시죠? 자, 왜 이런 수가 성립이 되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루 단수 칠지, 1, 2 단수 칠지. 여기를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이게 선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 이것도 선수 처리를 이만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막으면 그때는 이제 일루 단수 친다 이거죠. 잡음은 있고 잡을 때 일선으로 쳐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엄청나게 크죠. 흙이 이으면 선수로 다른 데 두고, 그죠? 손 빼면은 뭐 이거 잡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선으로 넘는 수는 없지만 당연히 여기를 놓겠죠. 제가 그랬죠. 이것도 선수지만 이쪽도 선수라고. 그러니까 일단 여길 놨을 때 백은 이거 막는 수 외에는 없잖아요. 이걸 잡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제 일루 단수를 쳐서 이용을 하니까 밑으로 돌려치니까 어떻게 돼요? 백이 다 죽었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는 순간 이 백이 다 죽은 겁니다. 자, 바둑에 이게 수순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멋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요것도 흙이 둘 차례. 요거는. 그쵸. 여기 지금 무슨 특별한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두면 저 치고. 뭐 특별한 수가 있나요? 끊고. 그쵸? 여기 놓으면 어떤 수가 있나요? 뒤로 끊어버려도 되네,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그죠? 근데 더 멋진 수를 찾아보시고요. 여기도 흙이 둘 차례. 여러분, 이거 따먹는 것도 선수지만, 항상 여러분, 요것도 선수가 되죠? 요기도 선수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절대 선수가 이것도 선수고, 이것도 선수고, 이것도 선수가. 그러니까 일단 급소를 놓고 수 읽기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상변부터. 정답, 스타트.
자, 결국은 이 돌도 다 잡히고 이 백돌도 다 잡히는 형태가 됐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선수 그러니까 아껴 놓으시고 일단 여기 급소부터 놓는 거예요. 이쪽을 놓을 때는 이쪽으로 선수하고 이쪽을 놓을 때는 일루 선수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될 때는 이걸 단수 치고 그죠? 그러면 뭐 백이 이걸 잡 이게 잠들기 정수일 거예요. 그럼 따먹고 연결하고 죽었던 흙이 사는 거고. 자, 일단 급소를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밑에 모양도 일단 일감은 여긴 떠올라요. 근데 이제 백이 최선의 수가 이건데 그 제가 따먹는 것만 선수가 아니라 이럴 땐 여기 끼우는 수가 여기 옷도 선수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여길 놓으면 일루 단수 쳐서 그렇죠. 아니 일루 단수 치는 수가 있네. 일루 뒤로 여길 놓을 수도 없고 놓으면 계속 단수니까 다 잡히고 그러니까 여기 놓으면 일루 단수 치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 놓는 것도 여기 이어서 다 죽죠. 여기 놓으면 따먹고 그러니까 이 수로 인해서 반발의 수가 없습니다. 놓으면 단수. 일단 급소를 놓고 그 수술의 중요성을 느끼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요것도 지금 백이 둘 차례입니다. 요흙 모양이 탄탄해 보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급소모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푸시다 보면 감각이 살아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서 이제 딱딱 그런 모양의 급소가 떠오릅니다. 요 하변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인데 흙이 둘 차례입니다. 이 백을 공격하는 수순을 한 10수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수순으로 요 백을 잡는 수. 요거는 백이 둘 차례.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하신 뒤에 답들을 보세요. 정답, 스타트. 자, 여기 하변은 이걸로 백이 뭐더 이상 응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상변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급소죠? 어디를 놓든지 뭐 이거 나가서 또 끊는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 요 수상 안에서 요거는 수상전이 되죠. 여기 놓으면 단수 쳐서 수가 안 되고, 뻗어도 끊어서 세수, 네수로. 이거는 해보세요. 수상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급소를 놨을 때 천상 받으면 뭐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은 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아직도 흙은 미생이죠. 벌써 벌어들인 게 엄청납니다. 자 이런 거 실전 문제고 자 이거는 누구나 풀수 급소는 여기는 다 둬요. 근데 실전처럼 뭐 이렇게 두는 건 여러분 아까 답을 보셨고 요렇게 버티면 어떠냐 요걸 찍기만 해도 놓으면 뻗고 뭐한칸 뛰면은 그냥 확 씌워서 뭐 집이 안 되죠. 여길 뻗으면 뭐 치중 가고 그냥 붙이기만 해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쵸? 뭐 어디를 뭐 이거는 뭐 나도 큰 모양이 되나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하는 수가 되려나? 아 요건 뭐 수읽기 조금 더 해봐야겠네요 그죠? 여기 놓고 이렇게 놨을 때는 뭐 이렇게 찝는 수도 있고 이건 뭐 여러분이 근거가 적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답도처럼 여기 놨을 때 놓고 이거는 좀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오늘 문제 여기까지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문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